코로나19 대응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대구 시민의 공을 가로챘다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의 주장에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인 주 의원은 2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권이 미국이 대량 감염되는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코로나 대응은 대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대구 시민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3개의 모범적으로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실패해놓고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의료진이 잘한 것을 자기들 공으로 취해가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발언이 담긴 CBS 기사가 출고되자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은 선거용 발언 낯 뜨겁다 사과하라 염치 좀 있어라 등 비판이 줄을 이뤘다. 네티즌 살기 좋은 땡땡은 지난 임기 동안 대구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는지 반대로 주 의원에게 묻고 싶다. 고했고 네티즌 뉴스 땡땡은 코로나로 대구가 난리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무슨 말이냐. 며 대구에 도움 안 되니 조용히 있으라.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침 준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며 외출 자제하고 힘겹게 노력 중인데 정치의 시민을 이용하지 말라. 선거철이라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참나치 뜨겁다. 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대구 수성갑 주민이라는 네티즌 행복은 땡땡은 권영진 시장 브리핑 나와서 제대로 분석한 정보라도 내놨냐. 정부의 지원에 달라 도와달라 징징대기만 한 거밖에 한 게 뭐 있냐. 신천지 건물 폐쇄도 제일 늦게 하고 명단 파악도 늦게 하고 우리 신천지라고 타령한 것들이 지금 문 정부 욕하나. 정권 심판 좋아하시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디 멋땡은 나도 대구 시민인데 말은 똑바로 하라. 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신천지도 정치하는 너희들이 키워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정부가 무슨 대구에 공을 빼앗았다고 험담하느냐. 아무리 당이 다르고 선거라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대책을 내놓아야지. 정말 미통당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고 분개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갑으로 전략 공천됐다. 수성을 해서 내리 사선을 당선된 주 의원은 수성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맞붙게 됐다. 이날 방송에서 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실망감 때문에 반드시 김부겸을 꺾어달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수성 구민들의 뜻이라고 강변했다. 관련해 네티즌 H땡땡은 수성구에 오래 산 대구 시민으로서 볼 때 또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꼴을 보고 한마디 한다. 고 운을 떼고는 많이 헤묻다 아이가 염치가 좀 있어라 라고 일갈했다. 이어 기껏 자랑한다는 것이 정신고 당당 건립을 도왔다고 부끄럽지 않나. 대구 시민을 무지몽매하다고 보나 문재인 김부겸 자랑 것이 차고 넘친다. 100분의 1만 해라 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부겸 의원은 감염병 전파 중 집단시설을 관리 점검할 권한은 바로 대구시에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권만 탓하는 정치 공세로는 시민들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고 대응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차근차근 복귀를 해보면 거기서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미숙했던 것도 있을 거고 제도의 미비도 드러날 것이라며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정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구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 두 달 가까이 된다며 전하 홍일학 의원이 노력해서 1조 가까운 예산을 더 따왔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직접 도달돼 도움이 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내구는 일본 아베 곁으로.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